다양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브레인 자료 주시죠. 자, 이번에 수상 경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와, 뭐? 독서 감상화 그리기 대회, 영어 특기, 독후감 쓰기 대회, 한자 기능 7급까지. 와. 아니, 도대체,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 네. 저희가 이 앞에 브레인으로 선발된 예. 분들 중에 예. 한 분의 수상 경력이란 말이에요. 박선영 거 같은데요. 아, 효민 씨? 네, 효민 씨. 박선영. 효민 분명히 박선영이거든요. 네네네. 그렇죠. 비산이 안양 쪽 아닌가요? 비산. 네, 그리고 신기가 목동 쪽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기요. 그렇죠. 네, 지역으로 계시더니 그러니까 아니, 선영이가 그쪽 출신인데. 네. 비산이 안양. 비산은 안양. 신기하면 목동 쪽 아닌가요? 제가 요즘에 네.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서. 네. 네. 지역상으로 아마 박선영 양이 아닐까. 아, 동네 쪽으로. 비산과 목동으로. 예. 예. 자, 얼굴 공개해 주세요. 네. 귀인가요? 네. 저 왜 귀를 만지고 귀. 계시죠? 네. 아, 효민이야. 효민이야. 네. 효민이야. 야, 우리 병풍 효민 씨가 이렇게 상을 많이 받았군요. 정말. 본인 자랑 좀 해주세요. 상 진짜 많이 받았네요. 아니, 진짜 많이 받았네요. 아, 네. 네, 근데 또 저런 자료만으로는 또 네. 이게 뭐 조작이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제가 아, 저 그냥 몇 장 가져왔는데. 예. 교내 사생대회. 사생대회. 재능상 미적 감각이 뛰어나고 왜 이렇게. 네. 이건 경필쓰기. 경필쓰기. 이건 뭐예요? 이건 아. 오길근 교장님한테 많이 받으셨네요. 네. 오 교장님한테 많이 받으셨어요. 예. 이런 이전 이 공기놀이. 아, 공기놀이. 공기놀이. 아, 공기놀이. 아니. 야, 공기놀이. 그래서 아니 다섯 개 다 잡으면 그냥 주는 거잖아요. 잘한다고. 제가 손이 굉장히 열심히 손이 있는 거예요. 손이 빨라서 그래서 그림 그리거나 이렇게 경필 쓰기, 공기놀이. 자, 그러면은 다음 수상 경력.